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분석. 예, 오늘 12시가 넘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장경신 교수님 항소심 재판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 아마 이철이가 청와대 정무수석에 내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믿더라고. 설마 설마 그러는데 제가 이철이,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있었죠. 이철이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내정될 것이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래, 설마 설마 했는데 오늘 여기저기서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에 조금 더 신빙성은 있을 거다. 제 정보력이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오늘 그 검찰총장 얘기, 차기 검찰총장이 선거 전과, 재보선 선거 전과 선거 이후에 좀 양상이 좀 많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은 특집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감 가는 얘기를 하나 좀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우리 김태형 기자님, 아주경제의 기둥이시죠. 우리 김태형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 제가 못 들어갔어요. 네. 못 들어간 이유가 오늘 토론회 뭐냐면, 하셨죠. 오늘 이제 검언유착 1년 그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민언연에서 토론을 했고, 아까 이제 시사타파 라이브로 저희가 방송을 내보냈었죠. 그렇죠. 장인수 기자, 뭐, 그리고 저 나오고, 미디어 오늘 기자들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방청석에 황희석 변호사님도 나오셨더라고요. 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 이제 좀 언급을 했고요. 네.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사실 검언유착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네. 왜냐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주고 있고, 네. 그리고 이동재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포렌식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두 사람이 뭘 어떻게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정황 증거나 뭐 그간 이제 이동재 기자나 뭐 한동훈 검사가 했던 얘기들의 말이 바뀌었던 점들을 제가 좀 짚었고, 공판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짚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도 정경심 교수님 재판 내용은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 재판에 참석을 못해도 흐름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김태형 기자님이 토론회에 가서 현장에 없었지만 대충 내용만 보면, 아, 그 전에 재판에 비해서 어떤 기조의 변화가 있고, 왜 그러냐면 새로운 재판부니까. 아, 그렇죠. 이런 거를 딱 들으면 캐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정경심 교수님 항소심 재판에 어떤 말씀해 줄수 있는 세 가지라고 했는데 어떤 게 가장 첫 번째로 있죠? 하나가 컴퓨터를, 그러니까 동양대에 있는 강사 휴게실 컴퓨터를 검찰이 이미 제출해서 가져갔는데, 그렇죠. 이 가져가기 전에 컴퓨터에 USB를 꽂았던 정황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 그 당시에 강사 휴게실 컴퓨터는 정경심 교수님 거인 걸 검찰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폴더 안에는 조국이라는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는 뭐 민법, 형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하고도 학교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조교한테 물어보고, 그렇죠. 조교한테 컴퓨터를 받아서 가져갔던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는 두 가지 포인트가 발생을 하는데, 하나는 조교를 잠깐 그 바깥으로 내보내 놓고, 이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는 거예요. USB를 꽂았다. 이 부분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디지털 정보라는 거는 사실 뭐 위변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USB를 꽂아놨을 때 뭐가 들어갔을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증거 자료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럼요.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조교한테 이 컴퓨터가 여기서 구동이 안 된다. 원래는 보통은 이제 포렌식을 한다고 한다면 그 장소에서 이 컴퓨터에 연결을 해놓고 이미징을 떠서 가져간다고 해요. 똑같은 내용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가져가는 건데, 컴퓨터가 구동이 안 돼서 이거 뻑이 났다. 그래서 컴퓨터를 가져갔는데 뻑이 난 이력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자체, 여태까지 이제 정경심 교수님 쪽이나 변호인 쪽에서 얘기했던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힘이 실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찝어드려야 될 거는,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은 표창장 발급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8월 20
7일에 이제 동양대에 그 표창장과 관련한 그 곽상도 의원의 공문이 갑니다. 네네. 근데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 최성해 전 총장과 그 곽상도 의원, 뭐 그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사람들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최교일 의원의 소개로 이제 김병준 비대위 위원장 그리고 우동기 등 교육감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당시에는 부산대학교가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이 표창장 위조 의혹 그러니까 표창장이라는 의혹을 곽상도 의원이나 누군가가 그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누가 얘기를 해주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황도 없었고 뭐 고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을 남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변호인단에서 좀 지적을 한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저도 나름 취재를 해보면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게 취재를 해보면 오늘 핵심 변호인단이 얘기했던 거는 이 동양대 컴퓨터 즉 표창장을 위조했던 컴퓨터가 검찰에서는 서울에서 발견됐다 그러고 뭐 컴퓨터는 뭐 네네네. 동양대에서 있었다 그러고 네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유기 IP 주소를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뭐 16개 정도가 이제 서울에 그러니까 이게 주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부딪히고 있는데 네. 검찰이 그 핵심 증거로 내놨던 그 IP 주소 중에 몇 개는 허위였다 뭐 이 그렇죠. 정도까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요 재판 분위기를 물어봤어요. 제가 재판 분위기를 물어봤더니 기존의 임경혁 판사가 재판을 진행할 때는요 변호인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변호인단이 내세우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말을 자르는 일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이번 재판부는 양측의 얘기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좀 들어갖고 재판을 운영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 그나마 다행으로. 저는 그래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1심 재판부도 초반까지는 이제 뭐 양측의 말을 잘 들어줬어요. 근데 증인이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하고 뭐 그때부터 이제 예단 자신의 이제 심증을 드러낸 건지는 몰라도 원래는 뭐 그때부터 바뀐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는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물타기 하지 말라 그렇죠 아니면 뭐 그 증인이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그 갑자기 호통을 하기도 해서 근데 뭐 아직까지는 이 재판부는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고 오늘 세 번째 쟁점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 재판이 언제 지금 항소심 재판이 언제 끝나나 제가 좀 알아봤더니 8월 초 중순이면 끝난대요. 근데 정경심 교수님의 구속 만기가 8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보석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현재 1심에서 4년을 선고받았는데 제가 보면 변호인들의 전략은 집행유예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변호인들은 어떻게 되든지 정경심 교수님 일단 빼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뭐 사건에 대해서 뭐 뒤집더라도 일단 집행유예가 가장 중요하고 구속 만기는 8월 말이다. 그렇죠? 저는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그 1심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이제 증언이나 아니면 증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동양대학교 조교 김민지 조교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 뭐 이 검사들이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걸 그 달라고 한다고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부분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 네. 그게 항소심 가서는 뒤집힐 수도 있다는 얘기가 판사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네, 네, 네. 그 1심에서는 김민지 조교의 말을 신빙성이 없다고 봤어요. 근데 이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당시에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쓰였다고 해도 원래 쓰고 싶은 생각이랑 그리고 검사가 불러준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점을 찝었는데 사실 이 김민지 조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물품을 담당하는 조교이긴 하나 이 컴퓨터는 안에 이제 검사들의 주장대로라면 그 컴퓨터 안에는 조국 폴더가 있었고 민법 형법 폴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넉넉하게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라는 거는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교한테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포렌식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제 사후 영장을 받아서 정경심 교수한테 우리가 이 컴퓨터를 좀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런 조차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법 소집 증거로 그 부분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있다. 하여튼 뭐
제가 이 재판을 보면서 그거 뭐죠? 서울대 뭐죠? 공익인권법센터.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체험할 때 네네. 가장 여러분들 그거 진짜 핵심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그때 조민을 봤냐 못 봤냐 갖고 난리를 쳤어요. 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외국에 있던 교수도 조민 봤다 내가. 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봤다 그래 놓고 어떤 사람은 못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봤다는 사람들이 직접 나왔는데 재판부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식당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행사장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임경혁 판사랑 그 재판부가 뭐라 그러냐면 아 오긴 왔다 보긴 봤는데 식당만 들렸다 아, 그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인턴하는 학생이 아주 고위층 무슨 결혼식도 아니고 그렇죠. 행사에 참여는 안 하고 재판장이 한다는 소리가 조민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식당에서만 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대로 인턴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때 재판을 좀 살펴보면 그 당시에 주요 증인들이 몇 명이 나왔었죠. 하나는 하나는 이제 두 명이죠. 두 명이 고등학교 때 친했던 학생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제 조국 전 장관한테 그 당시 조국 교수한테 배웠던 현직 변호사 그리고 이 외국에서 그 봤다고 하셨던 그분은 재판에 나오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넉넉하게 그 자리에서 봤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해주셨죠. 근데 이 재판에서 참 웃겼던 건 그 단국대학교 장모 교수 아들이 여기 증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CCTV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인권법센터 그 체험 활동 장소를 찍은 CCTV 없어요. 다른 한 명은 있어요. 근데 이 단국대학교 그 장모 교수의 아들의 증언이 굉장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졌다는 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날 제가 이제 인턴 친구를 데리고 재판에 들어갔는데 네. 이 장모 교수의 아들이 말이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 CCTV에 안 찍혔는데 당신 거기 있었던 거 맞냐 물어봤더니 제가 CCTV 바깥에 있었나 보죠. CCTV 바깥은 없습니다. 그 전체 장소가 다 찍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저희 인턴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사를 이렇게 쓰면 거짓말 아닌가요? 이 사람 말은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제 변호사 로스쿨을 졸업하고 아마 변호사를 하고 있는 학생일 겁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조민 씨를 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상을 보니까 저 왼손잡이에다가 펜을 잡는 습관 특이하다. 이거는 조민 씨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받아들여질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증언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국 교수 당시 교수한테 배웠던 그 현직 변호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가 조국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조국이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주변 동료들이랑 자주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도 그 당시에 조민이 왔었던 걸 기억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대외활동, 그러니까 활동을 했다는 것은 인정이 안 된 것인지 조금 납득하기 어렵죠. 근데요, 우리가 이런 거 분석하는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 너무 웃기죠. 이거 분석하고 있지만, 무슨 평창시장에 어디 컴퓨터에 있었다,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사실상, 윤석열이가 만들어낸, 검찰 저항의 하나로 조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는데, 대한민국의 평창시장 위조니 뭐니 이런 소리가 자꾸 마치 큰 조국 장관님의 그, 모든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걸 분석하는 저희도 너무 웃겨요 지금 내가 보면. 아니 그 당시에 그 대외활동을 하러 갔는지 안 갔는지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그 당시에 아마 대부분 학교 입시 분위기가 다 인턴 확인서 어디 봉사활동하면 가면요 그 당시 입시했던 부모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학교에도 뭐 법대를 가겠다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전교 상위권에서 도니까 선생님들이 봉사활동 시간도 몰아주고 뭐 상장도 몰아주고 뭐 그런 상황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때 그게 학교에서 그걸 요구하니까 학생들이 네. 어디 가갖고 받을 게 아는 데 있으면 어디 가갖고
그, 뭐, 고, 양로원, 그런 데 갖고 2시간이라고 16시간씩 끊어주고 막 그런 게 너무 일상적이었던 거예요. 어,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 그 당시 입시제도가 그랬어요. 그렇죠. 네. 저희도 하루 하고 왔는데 막 16시간씩 주고. 그러니까 하루 4시간 봉사하면 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냥 다 같이 끊어주고. 그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에게는 참 입시제도에 피해 없게끔 해주려고 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요 근래에 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뭐 20대가 이제 불공정을 외친다. 그게 조국 그 뭐 사태로 대표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선택적 불공정이죠. 어, 그쵸. 저는 조금 그분들이랑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만나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때리려고요? 아,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그 뭐, 나경원 전 의원, 네, 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보도가 더 많이 안 되고 그리고 검찰 수사도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무혐의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분노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관련한 내용들은 재판에 이렇게까지 좀 진안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뭐 분노하는 건지 조금. 박형준 얼마 전에 홍대 직접 교수가 나와갖고 네. 외압으로 점수 줬다. 어? 그렇게 얘기까지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요, 홍대생들. 아니, 심지어. 아니,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그 폭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기준도 굉장히 항상 다릅니다. 뭐, 그 박형준 후보, 그 박형준 이제 시장한테 뭐 홍대 그 관련한 내용을 폭로한 사람은 그 교수는 믿을 수 없다. 뭐 이 사람들의 뭐 신상을 터는 내용까지 막 밝혀지고 있는데. 그들의 수법이에요. 증언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쵸. 근데 1심에서 정경심 교수님이 그 강한 이제 법정 구속될 정도로 그 사유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최성애 전 총장의 어떤, 뭐랄까, 그 사람을 비난했다?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같은 논리라면 사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뭐 홍대 교수라던가, 뭐 박혀, 그 폭로한 사람들을 다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쵸. 거의 1년 동안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해갖고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하는 얘기 또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런 걸 우리가 취재하고 방송에서 분석하는 게 더 웃긴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조국 장관님 잘 견디냐.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국 장관님 재판은 4개월 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이제 미뤄질 겁니다. 또 미뤄질 거예요. 네네. 희한하고 그다음에 그 조국 장관님의 아드님과 따님이 있는데 우리 조민 선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멘탈이 세신 분이에요. 조국 장관님이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하냐면 지금 곽상도가 계속 교육부에다가 교육부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그래갖고 자료들을 뭐 달라고 막 하니까 왜냐면 조민장의 부산 의전원 뭐 합격이 어떻게 되냐 사실 저는 그것도 약간 교육부의 행동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교육부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어떤 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유보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부산 의전 부산대에다가 넘겨버렸어요 공을. 그렇죠. 그러니까 왜 넘겼나 제가 취재를 좀 해보면 교육부 곽상도 의원이나 이런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국장들이나 실무자급에서 굉장히 저쪽에서 치달리니까 빨리 공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민 양이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저까지 각오한대요. 우리 조국 장관님이 최악의 상황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게 다 입학 자체가 취소되고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참 자기가 모든 그 몇 년 동안에 그 열심히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데 우리 조민 양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물론 억울하고 그런 게 있겠지만 다시 시험 본다는 생각. 와. 머리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 주민장, 그런 굉장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고 있대요. 다시 시험 봐서 그러면 요번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진짜, 그, 조국 장관님, 그 따님, 조민선생, 대단히, 그, 멘탈이 강하고, 그 정경심 교수님도 이제 한 100일, 한 4개월 정도, 120일 정도만 버티시면 되는데 이게 쉬운 남 일이라고 이게 4개월이 어떻게 보면 군대 제대할 때 보면 하루하루가 시간이 안 가듯이 그나마 잘 버티고 계신다
라고 있다고 그쵸. 제가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아니 얼마 전에 이제 제보자 X랑 제가 이제 인터뷰를 좀 했어요. 근데 그 제보자 X가 그 이제 갇혀 있는 수용자들한테 가장 힘든 그 순간이 언제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가족들을 건들 때 그리고 1심 판결이 끝난 직후 이런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검언유착 토론회를 갔다 왔다고 말씀드린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철 대표한테 이제 이동재 기자가 회박 편지를 보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희가 보도할 때는 뭐 아무런 어떤 날짜적인 연관성을 참 보도를 많이 안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살펴보면 이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그 다른 재판에서 14년형을 선고받고 추가로 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2년 6개월을. 근데 그 1심에서도 2년 6개월이 또 나와요, 선고가. 그리고 그 선고가 나온 지 딱 일주일 뒤에 이동재 기자가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중형이 확정됐고, 뭐 가족들이 다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내니까 이철 대표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가족들이 정말로 다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보도될 때까지는 편지가 첫 번째 편지가 갔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재판에서도 첫 번째 편지 받고는 겁 안 먹었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러니까 수용자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들 종합해서 보면 정경심 교수님이 지금 얼마나 굉장히 마음이 심약한 상태일지가 좀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구치소가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억울하니까 내가 버텨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군대 6주간 훈련 받고 휴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재입대하는 기분이거든요. 와. 그만큼 가기 싫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멘탈 잘 강하시고 조국 장관님도 잘 버티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뭐 검찰 정경심 교수 재판 네. 다음 재판은 언제죠? 다음 재판은 제가 날짜를 좀 봐야 되는데요. 대충 잡힌 게 뭐 2주에 한 번씩 열리나요? 어제 좀 어때요? 잠시만요. 제가 아까 날짜를 기록을 해놨는데 네. 잠시만요. 네. 다음 재판은 26일입니다. 4월 26일? 네. 네. 4월 26일 날 다음 재판이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관심을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주력했던 이제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가 뭐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거였고 제가 이동재 기자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검언유착 당시에 이동재 기자가 그 제보자 X한테 물어봤던 것 중에 특정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말고요. 유재수 경제부시장을 물어봐요. 그렇죠. 근데 유재수 경제부시장을 물어봤을 시점이 언제냐. 조국 전 장관을 그 검찰이 그 하명서를 엮으려고 할 때 감찰 무마 무마권으로 김태우 예, 그 건이 터진 직후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만약에 이제 쭉 이어졌으면 총선까지 쭉쭉쭉쭉 이어져서 아마 정권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난 요즘 지나고 나서 우리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 재판 보면서 그 당시에 제일 난리쳤던 인간들이 누구냐면. 참여연대 회계사였던 김경률, 그렇죠? 뭐 김기식, 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에서 굉장한 부당하게 개입한 쪽. 근데 사모펀드 지금 거의 무죄 나왔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뭐예요? 적어도 사과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나? 아니 원래는 사모펀드로 시작해서 입시 비리는 별건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뭐 보면은 정경심 교수의 주 혐의가 표창장 위조고 입시 비리고 사모펀드 의혹은 굉장히 곁다리였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저렇게까지 당당하게 얘기해도 되는 것인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이 주력했던 그 사건 중에 하나는 그 최근에 이제 월성원전 관련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에 최근에 그 공무원 구속됐던 공무원 두 명이 다 풀려났습니다. 요래? 네. 그 저희가 그 재판에 제가 대전까지 그 기사 안 나오네? 구속됐다 갖고 큰 아주 잘못 저지른 척 해놓고 그렇죠. 그 재판을 그래서 제가 대전으로 가서 매주
그 매번 재판이 있을 때마다 대전에 가서 취재를 하고 돌아오는데. 아, 그 공무원들 지금 풀려났어요? 네, 풀려났습니다. 어떻게 보석으로 아니면 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오. 근데 그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거는 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가서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 그 도주할 우려가 없다. 그리고 다 지들이 가져간 네. 거고 지난 자료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별건 수사를 자꾸 하고 있다, 검찰이.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을 잡아놓고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혐의를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운규 전 장관을 그 엮어놓으려고 계속 수사를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한다. 네네. 이렇게 된다면 별건 수사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에서 그 재판부가 바로 보석으로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주력했던 사업 그 사건들이 그러면 지금 다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에 와서 바로 정치권으로 뛰어드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었냐. 오늘도 더 웃겨. 윤석열 노동자들 뭐 만나. 뭐 하는 겁니까 기자들? 네? 아, 며칠 전에는 적당히 빨아야지. 네. 윤석열 집에서 경제 공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경제 공부했으니까 이제 현장 답사해서 노동자들 만나고 다닌다. 그리고 저는 요 이 그 문재인 정부의 이제 트레이드마크인 그 공수처 검찰 개혁의 그 중간대인 공수처. 오늘 김진우 공수처장이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언론인지는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얘기한 걸 두고 김진우 공수처장 시간은 우리 편 편가르기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헤드라인을. 그럼 시간이랑 누구랑 편 먹은 겁니까? 얘네들은 그냥 지금 그냥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목숨 걸은 거야. 안 그러면 그렇죠. 지네도 죽으니까 같이. 네? 네, 저도 여러분들 다음 재판은 4월 26일 날 있고요. 1심 최종 선고는 8월 중순 정도나 초순 정도나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항소심은 최종 네. 나오게 되면 항소심에서 만약에 저는 집행유예, 그러니까 최소한 집행유예, 기대치는 무죄, 그렇죠? 무죄 또는 집행유예. 근데 그쵸.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갈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님의 그 혐의 중에 가장 큰, 그 검찰한테 가장 아킬레스건인 것은 그 표창장 위조죠. 이 그렇죠. 부분이 사실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 좀 타격을 어느 쪽이든 좀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 재판은. 그리고 조국 장관 지금 재판도 있는데 요즘 진행되고 있지 않다, 네 달째. 왜 네 달째 재판, 조국 장관 지금 재판은 진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재판은 일단은 이제 입시 비리 건으로 이제 조국 장관님 재판도 넘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재판은 아마 이 정경심 교수님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 네, 말씀드립니다.